보시면 뭐 주유원, 보험, 인수심사원, 통신기기 판매원 등등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인데 이제 이런 직업들은 아주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말씀 저러면 안 되는데 8번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금융자산이 위험합니다. 국화 대신 역시 국화가 아까 보니까 자리를 잡고 같은 카 돌리는데 다 로봇 이대로 안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요즘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클릭하기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자꾸 내 직업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보게 되고. 아나운서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 이재경 씨 먼저 없애겠습니다. 사이버 아나운서 나오니까 벌써.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기술, 뭐 로봇 기술, IT 기술 이런 데 대한 진입 장벽이 심리적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제 오픈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변화의 속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그 MIT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받는 임금 전체의 0.42% 정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고용률은 0.2%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4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암울한 이런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21년까지 그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과연 2021년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 7월에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사실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을 도입한 기업이 그 로봇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로봇을 도입한 해가 되면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많이 고용을 하죠? 그 다음에는 더 고용해요. 네. 그 다음에 확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 일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늘어나는 거지? 로봇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저거 로봇한테 손이 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손이 가서 로봇 정비하는 사람? 로봇 자체에 대한 손이 가서 관리하는 데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뭐 프로그래밍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직업이 분명히 있겠죠. 아마 그 회사에는 그 로봇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겁니다. 근데 사실 로봇을 관리하는 직원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치킨집이 6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비유셨네요. 민상치킨, 슈카치킨 이렇게 치킨집이 6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매출이 비슷해요. 맛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슈카치킨집에서 예스! 로봇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배달하면 금방 와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슈카치킨에서 많이 시키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슈카치킨집의 입장에서는 로봇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로봇 도입했으니까 이제 그 치킨을 튀기는 분한테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돼요. 이제는 저희는 로봇이랑 함께 할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이 늘어나고 치킨집이 지금 엄청나게 성황리에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곳에 부가 몰리고 그 부를 이용해서 그 사업장은 뭘 할까요? 확장. 다른 치킨집들을 인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확장을 하겠죠. 그리고 사업의 분야를 더 다른 쪽으로 개척을 하겠죠.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면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때문에 사람이 해고되는 게 아니라 로봇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만큼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회사 공구 만드는 회사 공구 만드는 회사 보시죠. 그리고 청소기 맞습니다. 그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엘렉트로룩스라는 기업입니다. 먼저 독일의 보시 사례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생산 로봇을 140대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를 2만 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됐고요. 2만 명?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4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 회사가 커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2만 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엘렉트로룩스의
예제를 보시면 자동 생산 설비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 직원 수가 2011년도에 5만 3천 명이었는데 현재는 5만 5천 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난 이런 예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이제 이해는 되는데 저 로봇이 활성화되면 줄어드는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하는 약간 저임금, 늘어나는 일자리는 왠지 로봇이 안 하는 일이니까 조금 고임금,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 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일자리는 임원과 관리자였어요. 네. 그래서? 회사들이 다 커지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관리자의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리자는 너무 의외인데요.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의 전체 수는 변함이 없다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이고요. 뭐 시대가 변하면서 사실 일자리 또한 변하겠죠. 당연히 종류도 변하고 필요한 그 소양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근데 로봇이 일자리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로봇과 사람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